얘가 지금 나 오늘은 오늘부터 의상책을 이것 줄게요. 이거 아직 아니요. 아직 갖춰 줘요. 이렇게 같은데요. 한마디 할수 있게끔 한마디 했네요. 못했죠? 이거 빠지네요. 어디? 아니 더 보여줄게요. 더 보여줄게요. 어제 이거요. 그러니까 미쳤다. 한방에 했네요. 네, 읽어줄게요. 엘리나를 먹으신 하나님. 열왕기사 17장. 17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왕께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피나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함 왕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야함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 섬기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게 더 돼요. 그래서 그의 부는 이세발과 함께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는 도망가야 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왕님 피해 숨어라. 어디로 갈까요? 요단강 보고 동쪽에 있는 조그만 그린 시냇물이 숨고 그곳에 시냇물을 마시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킨 신은 대도 순종했어요. 뭘 먹고 살까요? 엘리야가 물었어요. 그리 시냇가에는 먹을 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까마귀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다. 우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들에게 엘리야를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까마귀들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어요. 엘리야는 그곳에 시냇물을 마셨어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매일매일 좋은 음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재밌네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좋은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감사드려요. 보시네요. 또 읽어줄까요? 네. 엘리야가 도와준 가족. 열왕기사 17장.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얼마 뒤에 그를
하나 앉아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해 지었어요. 곡식은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먹일 것을 구할까요?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사흘바로 가다가 거기서 한 간부가 너를 돌봐 줄 것이다. 내가 그 녀석에게 너를 돕으라 라고 명령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엘리야는 사흘 밥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성문으로 들어갈 때 남편이 없는 한 여인이 뒷감을 죽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실 물 좀 주시겠어요? 그가 누가 마실 물이 가지러 가라고 할 때 엘리야가 또 말했어요. 빵도 조금만 가져다 주세요. 그 과부는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저기는 항아리에 우리 가족이 떨어졌네요. 가족과 겨우 한번 먹일 이들 가족밖에 없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세요. 그러나 저방에 나가 가져올게요. 오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과 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비가 내리까지 그 항아리에 비가 누가 까고 떨어지기 안에 거기가 한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에게 말한 대로 했어요. 여자는 집으로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어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여자와 그의 아들이 날마다 음식을 넉넉하게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여자가 엘리야에게 풍성한 음식을 먹게 해주셨어서 감사해요. 엘리야도 여자가 준 음식을 먹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그런가요? 그러네요. 여기 포즈해줄게요. 시간이에요. 오늘은 너무 좋대요.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제가 기만 다음에 또 와요. 안녕.